반갑습니다. 뽀키트입니다. 뽀키트 채널이 지금 몇 년 됐죠? 2019년도 20, 21, 22, 23, 24 지금 거의 만 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간 수많은 회사들과 수많은 브랜드들, 수많은 상품들, 수많은 시리즈들을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무수히 접했습니다만 더 이상 뭐 안 나올 것 같았어요. 고갈이 돼갖고 할 게 없는 거야.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나? 막 이런 자괴감.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하나? 야, 이게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보일 줄 알았던 그 시점에 희한하게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. 최근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. 조리툴 중에 요즘에 에바솔로라고 있다. 딱 봤는데 예뻐요. 딱 여기서 본 것 같아. 스타워브랑 똑같은데?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거 스타워브 카피 아니야? 그리고 그냥 돌아섰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에바솔로의 수입사를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는데 웹페이지에 가도 막 엄청 상세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뭐지? 하고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유럽의 어떤 냄비 디자인을 이 회사 거라고 합니다. 아주 다소 충격적이게도 이 에바솔로라는 회사가 엄청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회사였다는 것, 이 회사의 성격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스터디를 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인플루언서 분들이 막 쓰고 계시고 이래서 이게 또 누가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러고 말았어요 사실. 그런데 이 냄비가 여기 거예요 얘기할 때 뒤통수를 빵 맞은 듯했죠. 그 냄비의 디자인은 수년 전부터 국내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똑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 디자인은 에바솔로는 엄청난 디자인 그룹이었습니다. 우리나라는 제조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다 해야 이게 그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딱 보는 그 전통적인 제조 베이스의 관념이 있습니다. 이런 게 깨지기 시작한 게 언제쯤일까? 사실은 우리나라에 발뮤다가 들어오면서 발뮤다는 딱 자기들이 디자인만 합니다. 디자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합니다. 서구권, 특히 유럽권에는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그룹이 있다라는. 사실 미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가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. 허머밀러. 정말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을 해내고 가구 디자인을 하고 제조는 또 외부를 맡기기도 하고 일부 내부에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느낌들은 대체로 가구, 장식품, 오브제 이런 쪽에 가면 많이 있어. 조명, 하지만 브랜드 알아? 잘 모르지. 제품들이 엄청 고급스러운데 생활 밀착형으로 쫙 들어오는 게 상당히 드문다. 여러 생활 반경, 주방 반경에 있는 것들까지 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는데 저는 몰랐는데 에바솔로가 그러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에바솔로에 대한 정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에바솔로, 덴마크 회사입니다. 덴마크. 그 덴마크 회사인데 몇 년이 되었느냐? 100년이 넘었어. 당연히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방향성을 추구합니다. 뭔가 과감하게 메스가 막 확 꺾여 있고 막 곡선이 막 이만큼 있고 이런 거 없어.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어마무시하게 기능이 딱 심플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입니다. 에바솔로는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디자이너들이 다 다르고 십수년간 그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디자인의 그 흐름, 톤앤매너 이런 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. 네이버에 치면 안 나오고요. 구글에서 에바솔로를 영어로 치면 에바솔로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들 많이 아시는 것도 여기 테이블웨어, 테이블 쪽이 있고 키친, 주방 쪽이 있고 리빙, 투고, 퍼니처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. 제일 먼저 있으니까 테이블웨어 살짝 보여드리면 사실 에바솔로가 테이블웨어 때문에 유명해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면 디자인 플러스 소재가 어찌 보면 과감한데 잘 골라요. 그리고 접시류들은 뭐 그냥 말끔합니다. 말끔하고 컵 아래쪽을 이렇게 소재를 완전 매트한 거랑 반짝거리는 거랑 같이 배치해서 정말 예쁘죠? 이거는 노르딕 키친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시리즈들은 전부 까만색 팬하고 냄비 쪽하고 이어지고 요거 쓸 때 주로 어울리는 게 저 최근에 자주 보였던 그 우드 손잡이의 조리 툴 있죠? 이렇게 다 갖춰놓고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하면 얼마나 재밌을까? 그리고 여기 서빙 트레이 같은 경우도 봐봐요. 아, 참 잘 만들어. 뭐 하나하나 안 예쁜 게 없어요. 테이블에 들어가서 커피 앤 티 간단하게 살짝 보고 지나갈게요. 이제 커피 앤 티에 들어가 보면 저그 디자인 보입니까? 우드랑 메탈을 잘 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칫 요즘엔 촌스럽거든 이게? 요즘은 이거 잘못하면 촌스러워요. 이거 진짜 우드여야지만 이게 그 촌스러움을 극복하거든 손잡이가. 손잡이를 베이크라이트 같은 수전사를 입혀가지고 나무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요거는 실제 나무를 끼운 것 같죠. 요 손을 따르는 모습을 잘 보시면 엄지가 이렇게 잘 지지가 되게끔 요런
디자인 설계들이 잘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기 밑에 손 밑에 쪽 보면 여기는 동그랗고 위에는 완전 플랫하게 딱 떨어지게. 아 너무 예쁜 거 많다. 와 진짜 이건 전시장 하나 만들고 싶다 내가. 쇼룸 하나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지? 자 그 다음에 팟하고 팬, 냄비와 프라이팬을 한번 보겠습니다. 다들 관심 많으신 영역인데 이거는 이제 프라이팬이 스테인리스에 바닥 5중 혹은 3중 이런 것들 위에다가 세라믹을 씌운 케이스고요. 요거 같은 케이스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알루미늄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불소 코팅을 한 거죠. 그리고 뚜껑들도 잘 보시면 받침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혹은 다른 트레이처럼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국내 얘는 들어와 있으니까 스테인리스도 깔끔한데 냄비에 요 손잡이가 들어가는 요 모양 요 손잡이 들어가는 요 모양 스테인리스 스틸에 여기 손잡이가 굵직하게 이렇게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죠. 그리고 나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잖아. 이 돔 리드가 있는데 이거 돔 리드 기가 막히다. 손잡이 봐봐. 어쩔 거야. 너무 예쁘지? 아 내가 이거 남의 거 보고 입이 쩍쩍 벌어지고 탐나는 거 참 드문데 이거 너무 예쁩니다. 기능적으로 막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아니에요. 그냥 중상급 정도에 있는 퀄리티인데 디자인 피가 좀 많이 붙는 편입니다.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. 근데 그렇다고 되게 비싸냐? 또 그것도 아니야. 그래서 이제부터 살살 나오는데 요런 그 편수 라인들이 있습니다. 편수에 연달아 세 개가 이렇게 옆에 쭉 나와 있고 국내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제일 유명한 거 이거 하얀색 바깥이 하얀색 세라믹이 칠해져 있는 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. 안팎으로 세라믹이 되어 있는 요게 인기가 좀 제일 많죠. 그리고 이렇게 구리 라인들까지 있고 블랙 라인도 있고 한데 툴 종류죠. 다들 아시는 스패출라 라인업들 요거 많은 분들이 사랑에 마지 않는 이 커팅 도마도 제가 이거를 보고 에이 별로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커팅 도마도 잘 보시면 여기가 끝부분이 살짝 얄쌍하게 되어 있거든요. 이런 부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실제로는 쓰실 때는 요 부분으로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떨어뜨린다거나 편하게 되어 있어요. 별거 아닌데 예쁘죠?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니거든? 툴들, 거치대들, 우드, 그 다음에 뭐 얼음 뭐 이렇게 걷어내는 것도 별거 다 있어요. 이거 버거프레스라고 버거 만들 때 고기 누르는 거거든. 별거 아닌데 집에서 이거 하나 갖고 요리하면서 얼마나 흐뭇할까.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오게 되는 요 그린 툴들이 있네요. 박스까지 같이 있네요. 너무 예쁘다. 요게 이제 그린 툴들이 요번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. 사실 조리 툴이 막 그렇게 탐나기가 어렵거든. 그래서 여러 개 사서 또 쓰고 금방 질리고 또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야. 우리 집에 진짜 많아. 너 가봐서 알잖아. 우리 집에 조리 툴 이만큼 있어. 진짜 이렇게 잡아도 안 될걸? 근데 이번에 에바솔로의 이 그린 툴까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. 이 무력을 멈출 수가 없었다. 아 이거 휘스크도 내가 좀 보고 좀 당황했던 게 이런 거를 보셔야 돼. 이 바닥의 모양 이거 봐봐봐. 섞어주면서 밑에 긁지도 않고 잘 섞어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 밑에 바닥부터 끌어올리게끔 해주는 거지. 사실 이거 하다 보면 알 텐데 밀가루 같은 거 하면 밑에 가라앉거든. 긁어서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. 내가 힘을 줘서. 근데 얘는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. 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. 와 이제 집에 가서 끝까지 다 보고 싶지 그지? 칼도 다마스커스 칼이다. 한두 개 얻어 걸리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느낌 좋죠? 그리고 중간에 그 워터링 캔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식물에 물 주는 거죠. 조그만 화분해 주는 게 하얀색 뾰족하게 된 거. 좀 큰 데 주는 거 이거. 주댕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딱 기능 하나를 갖춰놓고 너무 예쁘지? 구멍이 양쪽으로 넓게 막 한 2-30개 나 있죠? 얘 같은 경우도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.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. 이거 화로입니다. 화로. 미칠 것 같더라고.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캠핑했던 사람들이 이거 미칠 거야 아마. 너무 예쁘잖아.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이 참 생각이 있다라고 느낀 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고 열의 방향을 정해줬지.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놨지 어느 정도는. 보통 화로 때 하면 옆으로 다 퍼져 이렇게 확 퍼진다.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없지. 별거 아닌 나무 쌓는 거잖아 이거. 왜 탐나는 건데. 나무를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놨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. 그리고 요겁니다. 요거 테이블 그릴이 있거든? 이거 백화점에만 가면 실물로 있거든? 와 내가 계속 앞에서 멈칫멈칫대고 있었어 이거. 여기다가 불만 딱 붙이면 여기서 숫장 있고 올라오는 거 그거 약간 위에서 구워 먹는 거야. 이 소고기 구워도 되게 잘 돼. 이 보시면 텀블러도 상당히 예쁩니다. 정말 심플하기 그지없고 너무 엣지를 꽉 안 주면서 그냥 적당히 동그랗게 떨어지면서 한두 면은 그냥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어디는 반짝반짝거리는데 어디는 완전 매트한 걸로 갖다 쓰면서 거친 느낌을 주면서 그 혼합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.
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들을 쭉 보셨으니까 넉넉히 봤거든 사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치면 그랜저 한 대값 날라갑니다.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. 지금 현재는 공식 수입사가 있으시고 수입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에바솔로 자체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. 저희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SNS 분들 통해서 막 노출이 되고 개중에 인기 있는 몇 가지들이 국내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대여 받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앞에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게 에바솔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. 아마 많이들 보셨던 게 이 시리즈일 거예요. 이 시리즈 클래식은 영원하다. 확실히 디자인이 질리지가 않긴 해. 도자기로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넣어두면 좋다. 너무 예쁘다. 이 조리툴의 시리즈가 블랙앤우드 시리즈만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린 시리즈가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. 뭐 이것도 다 안 들어오고 국내에 한 몇 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쪽은 소재가 달라요. 위에는 실리콘, 아래에는 약간 무광의 플라스틱. 굉장히 짙은 컬러인데 이 짙은 컬러가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. 실물이 더 예뻐요. 그리고 에바솔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. 요런 후라이팬의 요 쉐입, 요 쉐입 요렇게 되어 있고 요런 쉐입. 요거를 많이들 차용했어요. 진짜 많이 차용했어요. 그리고 냄비 쪽을 보시면 냄비는 또 요런 느낌이 강합니다. 상당히 예쁘죠. 요 쉐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탐스럽다 느꼈던 바로 그 제품. 안쪽 바깥쪽이 모두 세라믹입니다. 근데 이 상품을 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요 안쪽이 요렇게 리벳 부분이 요렇게 다 보여요. 요게 조금 아쉬워 사실. 그리고 팬에도 보시면 요렇게 리벳이 들어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했을까요?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.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. 방법이 없어요 이거. 이렇게 됐을 때에 좀 아쉽지만 그냥 쓰기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세척만 관리 잘해주면 쓰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국 분들 특성상 이런 거 되게 거슬려 하긴 해요. 그리고 냄비에 들어가는 이런 뚜껑도 상당히 예쁩니다. 이 뚜껑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편수로 달려 있는 게 있고 그냥 뚜껑도 있긴 할 텐데 이게 들기가 편하지 뜨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고 자 냄비를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시면 됩니다. 그냥 플레이트 같은 걸로 쓰셔도 무방하겠더라고. 내가 보니까 그래요. 냄비 같은 경우 딱 들어보면 아는데 옆에 두께는 평범하고요. 바닥은 좀 두껍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후라이팬도 들어보시면 이게 무게감이 좀 돼. 이거는 좀 두껍게 만들어졌어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비보다 팬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. 근데 냄비가 더 인기는 많대요. 코팅도 테스트 예전에 해봤었는데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무난합니다. 불소 계열의 코팅이고 뒤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인덕션 히팅이 되어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드는데 이게 어르신들 쓰시기에는 조금 힘이 좀 잘 전달이 안 돼. 약간 그거 아쉬워. 만약에 에바솔로를 구매한다고 하면 이런 툴 종류 몇 가지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이렇게 뭐 냄비, 후라이팬, 뭐 접시 이런 거 살 때는 살짝 가성비를 고민할 것 같기는 해.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3.5 정도 포인트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어느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거의 4.5에서 거의 5의 근사치에 가 있다. 그리고 컬러도 절대 튀지 않는 컬러로 잘 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에바솔로가 만약에 국내에 이렇게 큰 매장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갈 것 같아요. 에바솔로 디자인이 이게 다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실제로 사이트 가서 한번 구경해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근데 국내에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종류가.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에바솔로 측에 노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에바솔로 시리즈를 알면 알수록 수입사한테 얘기하고 나 에바솔로 한번 갔다 오면 안 돼?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들의 정체가. 자, 오늘은 에바솔로였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 시리즈를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잘 모르시는 속사정과 히스토리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